오늘 한 조간신문에 평양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북한 내부의 식량난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봐야만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다라는 말씀 전제로 드리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조금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참고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사 소개해 드리죠. 평양마저 식량이 끊겼다라고 알려졌다라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했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냐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는데 대북 소식통에 역시 조선일보도 취재를 한 거고요. 수도미 이게 뭐냐면 평양에서 공급하는 식량 달라요. 지방에서 하는 거랑 이제 국방부 출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압니다. 수도미. 근데 그 수도미의 재고가 떨어졌다라고 조선일보는 쏘고 있어요. 야, 이게 평양에서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서 지난 4월부터 평양 시민들에게 3개월간 배급을 못 하고 있다라고 대북 소식통은 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북중 무역 소식통도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평양 배급마저 중단되자 핵 때문에 제재받는다라는 평양의 그 엘리트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며 김정은 정책의 불신까지 드러냈다라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평양에 살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기 때문에 평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내에서는 주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이 지난 7일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것도 이걸 반증하는 거다라고 조선일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황은 뭐 더욱 심각하다라는 얘기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서전부대, 예. 이게 사실이라면 평양에 있는 엘리트 주민들에 대해까지 북한 김정은 당이 식량을 못 준다? 그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북한의 식량 공급 체제, 북한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마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몇주 동안 대남 도발 강행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게 경제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뭐 70%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마스크 필터도 이제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필터 없어서 마스크도 제때 공급을 못하는 우리나라도 이 정도 상황인데 잘 사는 우리도. 그렇죠. 하물며 세계 이번에 IMF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5% 역성장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2% 3% 성장하더라도 실질 민심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5%면 아마 그 평양의 특권의 의식 있는 시민 말고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마이너스 20% 굉장히 삶이 어렵기 때문에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태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군사도발 행위가 어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기사에 그 북중 무역 소식통이 봉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 그 김정은 위원장 괜히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쌀도 안 되고 더못 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불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부터 절대 이제,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은 없게 하겠다 했고, 핵미사일 개발만 끝나면 세계가 우리한테 뭐든, 무슨 요구든지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 이후로 코로나 사태도 겹쳐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불만이, 핵 우선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제 쏟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2018년 통계를 보면은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95만 톤으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려면은 600만 톤은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16년에 589만 톤 곡물 생산해서 거의 그 수준을 마친 이후로는 계속 곡물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화학비료를 또 생산도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나마 우리가 화학비료를 제공했을 때는 800만 톤 수준까지도 곡물 생산이 됐어요. 북한 주민으로서는 이런 식량난을 겪지 않았죠. 비료가 있어야 곡물을 비료가 생산하니까. 있어야지 곡물 생산이 그러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판문점을 넘어서 귀순한 북한 병사 몸 안에도 기생충이 많았던 건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비료가 화학 비료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생활 속에서 비료를 만들었어라 그래서 그 기생충이 막 이렇게 창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앞세워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중국이 마침 북한에 대해서 80만 톤의 곡물 지원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은 80만 톤, 60만 톤이 쌀이고 20만 톤이 옥수수나 다른 것인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도발을 멈춰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확보했으니까. 벌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도발이 멈춘 것도 이 타이밍이 중국에서부터 이런 식량 지원이 나오고 한국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도발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아니, 교수님. 중국한테 얼마요, 곡식? 80만 톤. 80만 톤 받자고 대한민국 국민 자산 700억을 날려요? 너무 우리만 계속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북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 돈이 아니라고. 예. 너무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북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아니, 역지사지를 해야지 네. 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군요. 예, 저는 북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